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심각한 호흡기 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면역계가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을 인식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계를 갖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0장에서는 우리 몸을 지키는 방어계, 즉 면역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방어하면 굉장히 면역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인, 좀더큰 발이 되겠는데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것들을 방어하는 것들이 면역계고요. 우리 외부의 어떤 침입들을 막는 어떤 외부 방어계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슴도체 가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화학 물질들을 갖고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어떤 공격들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들 모두 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계의 일부죠.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그런 외부 방어계보다는 내부 방어계인 면역계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목표는 외부 침입이나 내부 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과정을 선천 면역계, 그다음에 획득 면역계 또는 적응 면역계의 작용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방어계 하면 먼저 면역이라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면역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부 물질, 신체의 비정상적인 세포, 예를 들어 암세포 같은 것들 있죠. 그다음에 또는 동물 표면에 기생하며 붙어 있는 세포들을 제거하거나 이에 저항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담당하는 제거하는 세포들은 여기 아래 것처럼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입하는 병원 제가 있겠죠. 여기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또 내부 기생체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쇠한 세포와 조직 부스러기.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오래된 세포들이 있죠. 세포는 분열하면 분열할수록 점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분열하게 되면요. 세포들은 스스로 죽는 신호들을 이렇게 내보내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도 역시 면역계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체내에서 유래한 비정상적인 세포 또는 돌연변이 일으킨 세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암세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면역계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대표적인 그 대상들이 되겠죠. 자, 면역계의 종류에는 크게 선천 면역계와 적응 면역계로 구분합니다. 적응 면역계는 획득 면역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선천 면역계는요, 원래 우리가 특이적 면역 반응이 아닌 모든, 그러니까 재빨리 거기에 대응하면서 즉각적이면서 비특이적, 그러니까 모든 외부 물질 대상으로 하는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적응 면역계는 이에 비해서 특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항원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 항원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적응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적응 면역은요,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천 면역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지만, 적응 면역 같은 경우에는 유학 척추 동물들, 즉 우리 포유류도 있고요, 어류, 파충류, 조류 이런 그룹들이 다 유학 척추 동물인데 이런 것들이 주로 가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턱이 없는 칠성 장어류와 그다음에 연체 절지 동물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획득 면역과 선천 면역의 활성 모드는 일단은 외부 물질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것은 우리 몸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외부 것은 외부로 인식하는, 즉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합니다. 이런 자기와 비자기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 세포막에 있는 특정 형태의 인식 수용체,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 인식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딱, 세포들이, 면역 세포들이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데 우리 몸 지킨 세포들이 더듬더듬 해요. 그래서 더듬어 봤는데 저쪽 표면에 있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형태 인식 수용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포유동물의 톨유사 수용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톨유사 수용체는 원래 톨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톨수용체는 초파리 같은 것들이 갖고 있던 것들인데요. 초파리도 세균 기생체들이 있겠죠. 세균 침입한 세균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세균의 세포벽. 세균의 세포벽은 우리 진핵생물이 갖고 있는 세포벽이 진핵생물들의 세포벽과는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균의 세포벽이라든지 세균의 DNA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인식한 수용체가 세포의 막에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초파리에서 톨 수용체라고 했고요. 이톨 수용체가 유세한 수용체가 우리 포유류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톨 유사 수용체, 톨 라이크 리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여러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하면은 어디에? 그램 음성균의 표면에 있죠. 세포벽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리포폴리사카라이드를 인식하는 톨유사 수용체가 있어서 그람 음성균이 다가오면 인식하게 되는 거죠. 너는 외부 물질이야. 너는 외부에. 그러면 그이 세포가 이 외부의 어떤 그 물질이나 세포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척추동맥 면역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성 요소입니다. 세포 성분이 있고요. 세포의 기질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성분은 순환성 백혈구라고 해서 밑에 얘기하겠지만요. 우리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 순환하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비순환성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요. 조직에 콱 박혀서 있는 애들을 얘기합니다. 얘들은 조직 속에서 딱 남아 있어가지고 조직으로부터 외부 물질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침입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세포의 기질로서는 면역 단백질인 보채와 항체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면역 세포들은요, 외부 물질이 들어왔어 인식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외부 물질이 들어와서 인식을 했으면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얘가 왔대, 얘가 왔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세포막 위에 있는 수용체들이 있어서 수용체를 통해서 다른 면역 세포를 자극하는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옆에 봐 있는 사이토카인, 시토카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시토카인은 측 분비 물질이 되겠습니다. 네, 근처에 있는 다른 면역 세포들, 근처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고요. 특별히 면역 세포에서의 시토카인을 우리가 인터류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면역 세포들 사이에 서로 의사소통이 일어나고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순환성 백혈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순환성 백혈구에는 일단은 그래놀로사이트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놀로사이트는 과립 백혈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립 백혈구에는 호종구, 호산구, 호염구 각각 중성 물질,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에 좀더 물질을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식세포 기능을 많이 합니다. 식세포. 이건 매크로파지와 비슷한 기능이 되겠죠. 근데 잘 이동합니다. 호산구는 기생충 제거에 좀 특화된 어떤 전문화된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또 알레르기 반응과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염구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과 헤파린을 분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과립 백혈구 말고요. 우리가 단핵 백혈구 또는 단핵구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죠. 여기에는 이제 모노사이트.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단핵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모노사이트인데요. 이 단핵구 자체는 혈액을 떠돌다가 침입을 인식하면 침입자들 잡아먹는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로 변형되는 대식세포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구가 있겠죠. 여기 림포사이트. 림포사이트는 주로 림프 조직에 많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림프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그 적혈구라든지 혈소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의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뽑아서 DNA를 뽑는다고 할 때는 그때는 이런 백혈구들을 DNA를 뽑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연 살생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추럴 킬러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숙주 세포와 또 우리 몸에 있는 암 세포를 비특이적으로 제거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 면역이 아니라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순환성 백혈구, 조직에 박혀가지고 조직에 침입한 애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이제 경고를 날리는 애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뚱뚱해서 비만 세포는 아닙니다, 여러분. 비만 세포는 장벽 조직들에 위치해 많이 있고요. 침입을 감지해서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우리가 잠시 후 염증 반응 때볼 텐데요. 염증 반응 시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상 세포가 있죠. 수지상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요. 이렇게 쭉 나뭇가지 모양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수지상 세포는 대식세포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식세포처럼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각 조직에서 들어온 애들 잡아먹고, 그러니까 외부 물질 잡아먹고, 그러니까 획득 면역을 시작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바로 이 수지상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림프 얘기를 했었는데요. 림프구라고 불리는 세포들은요, 보통 혈액을 떠돌기보다는 림프 조직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림프 조직을 형성하는 그런 세포들이 되겠고요. 림프 조직이나 림프구가 만든 림프 조직은요, 침입한 미생물이 멀리 퍼지기 전에 그런 것을 방해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림프 조직에 여러 조직들이 있어 골수도 림프 조직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몸 컨디션 안 좋으면 막 편도선이 붙죠. 그렇죠? 편도선이 붙고 또 충수라고 불리는 맹장도 림프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수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아직 소화계에 대해 설명을 안 했지만요. 충수의 역할은 이런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대략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비장, 그다음 흉선, 이런 것들이 바로 림프 조직들이 되겠어요. 이런 림프 조직은 림프구를 저장하고 생산하거나 림프구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입한 미생물들, 침입한 외부 인자들이 멀리 퍼지기 전에 그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팔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직에 있으면은 조직은 이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죠. 물론 여기서도 활성화될 수 있지만 온몸에 퍼지기 위해서는 혈액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물론 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혈액을 타기도 하지만 그게 쉽진 않죠. 대신 혈액보다 더 들어가기 쉬운 관이 있으니 혈관보다는 림프관이 훨씬 더 이런 세포나 이런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림프관 형성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구멍이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침입했는데 들어간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 들어갔어요. 자, 림프관을 따라가다 보면 림프절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림프절은 B세포와 T세포 같은 림프구들이 막 무더기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마 일종의 관문들이 되겠죠. 자,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상존하고 있던 B세포, T세포들과 얘들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 과정들이 촉발되게 돼서 여기서 제거가 돼요. 제거가 됩니다. 이럴 때 림프절이 상당히 붙죠. 그 조직 근처로 침입한 림프절이 막 부어 올라가지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림프절이 부었다는 걸 느끼게 되면요. 아, 이 림프절 주변에 있는 조직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림프 조직 중에 이제 장 연관 림프 조직, 또 피부 연관 림프 조직이 있는데요. 장 연관이나 피부 연관 림프 조직은 그 장이라고 하는 것과 피부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하기 아주 좋은 곳인데 이런 곳들은 림프 조직들이 아주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어떤
장벽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장연관 또는 피부연관 림프조직이 되겠어요. 자, 먼저 우리 선천면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천면역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즉각적이고 비특이적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자, 여러 그 방어선이 존재합니다. 먼저 1차 방어선으로는 장벽 조직이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어떤 림프 조직 중에 장연관, 그 다음에 피부연관 림프 조직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중에 장벽 조직에 해당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는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피부는 외부 환경과 또는 피부 및 조직 사이의 기계적 장벽일 뿐만 아니라 역동적 방어가 일어나는 곳이 되겠어요. 두텁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면역 세포들이 딱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장벽 조직, 물리적 장벽 플러스 면역학적 면역 세포의 장벽이 있습니다. 자, 이 일선이 무너지게 되면 2차 방어선으로 염증계와 염증 반응과 보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염증과 보채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단 초기에 들어온 외부 물질들을 인식해서 격퇴하는 그런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선천 면역하면 뭐 지금 여기는 장벽 조직, 분비샘, 염증, 보채계, 인터페론, 자연 살생 세포, 공생 세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세균이 왜 방어계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구강이라든지, 입이라든지, 피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소화관 내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세균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강을 안에 보게 되면요, 세균 덩어리로 막 세균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여러분. 막 징그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균이 코팅됨으로써 외부로 침입한 세균들이 그 코팅된 세균을 밀어내야 자기들이 그 우리 몸에 침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외부에 있는 애들을 자리를 못 잡게 만드니까 어떻게 보면 공생 세균이 우리 몸을 지키는데 일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장벽계 또는 선천 면역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몸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피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피부는 뭐 여러 가지 세포들로 구성된 아주 복잡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피부도 일종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피부를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각질층이 있습니다. 공기와 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 비투과적입니다. 즉, 공기와 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들이 각질층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막히게 되겠죠. 각질층이 파괴되는 상처가 생기게 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외부 물질들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부에 상처가 안 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분비샘이 있습니다. 분비샘은 미생물 생장 억제 물질들이 이제 여기서 막 분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멜라닌 세포가 있는데, 멜라닌 세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인데요. 자외선을 피부가 딱 쪼여주게 되면요. 여기 면역 반응을 담당한 랑게란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요. 랑게란 세포는요, 수치상 세포입니다. 면역하는 조직에 박혀있는 대식 세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들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역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자외선이, 그런데 이제 그랜스테인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얘들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요. 얘는 억제하고, 얘는 활성화시키는데, 그랜스테인 세포는 면역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면역 억제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맞게 되면요, 피부의 면역이 억제돼요. 그랜스테인 세포가 활성화되고 얘가 억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감염에 취약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이런 어떤 면역 반응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케라틴 세포가 있습니다. 케라틴 세포는 피부에서 인터루킨, 아까 얘기한 면역과 관련된 의사소통 물질이 되겠죠. 이거를 분비하고 또 카텔리시딘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카텔리시딘은 항미생물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피부에 장벽계를 이루고 있게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어선인 염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염증. 그림 다음 페이지에 좀더 자세한 그림이 있는데요. 염증을 정의하면 외부 침입자, 또 우리 몸이 상처를 입게 되기 조직 상해, 또 이거 두 가지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우리 몸이. 그래서 선천 면역계와 비특이적 면역계와 관련된 여러 반응들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침입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우리 부위에서 식세포와 혈장 단백질을 막 끌어모아요. 그래서 침입자를 격리, 파괴, 불활성화시키고 잔여물질을 제거하고 이후에 치료나 수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자,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이 하는 게 바로 이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염증은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기도 하죠. 염증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게 되면요. 염증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나면 예를 들어 폐 같은 경우 생각해 봅시다. 폐렴이 있죠. 폐에 생긴 폐렴. 폐렴이 일어나게 되면 폐가 부풀어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폐 조직들이 부풀어오르게 되는데요. 폐는 굉장히 폐포를 비롯해서 얇은 곳으로 돼 있어요. 얇아야만 기체 교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직 자체가 부풀어오르고 기체 교환하기가 쉽지 않아지겠죠? 설령 낫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염증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피부에 상처 나고 상처 뒤에 뭐가 남나요? 상처 조직이 남습니다. 흉터라고 하는 상처 조직이 남는데요. 폐도 그런 폐렴을 한번 겪고 나게 되면 폐렴이나 이런 것들 겪고 나게 되면 상처 조직이 남게 됩니다. 그 상처 조직은 두껍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폐포들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활량이 떨어지게 되고 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폐염증이 생기게 되면 호흡을 못하게 되고, 호흡을 못하게 되면 죽는 곳이 우리 그 사람을 비롯한 많은 육상 동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도한 염증은 오히려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그 대표적인, 뭐, 최종적으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그런 게다 염증입니다, 여러분. 양날의 검과 같은 곳이죠. 우리 몸을 지키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 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염증에 관여하는 여러 세포들이 있습니다. 초기 반응에 담당하는 애들인데 대식세포가 있죠. 잡아먹어요. 외부에 들어온 침입자들을 잡아먹는 애들을 바로 이 대식세포라고 얘기하는데요. 1차적으로 감염에 대한 방어를 준비합니다. 자, 예비군들이 있겠죠. 여기 각 세포에 예비군들 준비하고 있는데 대식세포나 수상세포들이 들어오게 되면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 세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뚱뚱한 세포가 아닙니다.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 이 히스타민 자체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히스타민 여기서 분비가 되면요. 그 근처에는 고속도로들이 부풀어오르죠. 확장이 되게 되면 혈액들이 모이게 되고요. 혈액들이 모이게 되면 그중에 빠져나오는 혈액 성분들, 세포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단핵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런 호중구라든지 이런 어떤 면역 세포들이 여기서 혈액에서 여기 조직으로 빠져나와요.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을 촉진한 게이 비만 세포인데 어쨌든 염증을 여러분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요, 염증 부위가 부풀어오르죠. 뜨겁게 되고요. 그뜨 부풀어오르는 것들은 바로 혈관들이 거기에 그 혈관들이 그 근처에 있는 혈관이 팽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염증의 현상으로는 국부수종, 부풀어오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응고, 발열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염증 과정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상처 받은 후 1시간 내에 침입당한 지역은 혈관으로부터 빠져나온 백혈구가 모여 있습니다. 혈관이 부풀어오르고, 여기 보는 것처럼요, 호중구라든지, 그 다음에 단핵구들이 아주 굉장히 유연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혈관의 그 사이사이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서 혈관 내, 즉 혈액 안에서 조직 사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호중구가 도착하고 먼저 그 다음에 단핵구가 도착합니다. 단핵구는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대식세포로 성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들이 빠져나온 현상을 우리가 혈구 삼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혈구 삼출되는 거는 물론 이제 혈관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여기에 조직에서 적들과 싸우는 대식세포가 열심히 이런 세포들을 백혈구들 불러모으는 화학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거기에 유인돼 가지고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염증 반응 때 이런 세포들뿐만 아니라 보체계라든지 항체들도 딸려 오게 됩니다. 항체는 뭐이 선천면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선천면역과 적응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의 사이에 획득 면역 사이에 구분은 딱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단 항체나 보체계들이 들어오는데 항체나 보체 분자들은 예를 들어 이 세균 같은 것들을 둘러싸죠. 이렇게 항체는 자기 항원들을 인식해가지고 둘러싸게 되고요. 또 세균을 터뜨리기 위해서 보체계 단백질이 붙게 됩니다. 보체 단백질이. 그러면은 이런 보체나 항체를 더잘 인식할 수 있어요. 식세포, 대식세포들은요. 왜냐면은 이제 항체의 특정 부위를 인식해가지고 이거가 끝에 달려있는 것은 나의 적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나 보체를 식세포들이 딱 더듬더듬 해가지고 인식하게 되면 그냥 그거가 연결되는 것들을 싹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세포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옥손이라고 하고요. 이 옥손에는 항체와 보체계 단백질이 있습니다. 일종의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부 항원의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염증 반응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어떤 날카로운 것에 찔렸고요. 그 날카로운 끝에 보통은 세균이 묻어 있습니다. 세균이 우리 조직을 장벽을 뚫고 조직으로 직접 침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비상이 일어나죠. 여기에 대식세포들이 얘를 먹기 시작합니다. 대식세포의 표면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톨유사 수용체가 있어요. 이런 세균들을 인식하는 톨유사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얘가 이거 왜 먹을 거야 하고 먹어요. 자, 먹으면서 여기에 너희들 백혈구 소집하고 이렇게 보시면 사이토카인들을 막 분비합니다. 자, 케모텍신은 이제 다른 백혈구들을 불러오는 화학 물질이 되겠습니다. 유인한 화학 물질이 되겠고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혈구 삼출들이 일어나서 다른 백혈구들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 비만 세포는 히스타민 분비하죠. 히스타민 분비하면서 분비하니까 이제 혈관들이 확장이 되고요. 많은 혈액들이 몰리게 되고 그 혈액 안 속에 있는 많은 백혈구들이 협출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중구 같은 경우에는 잡아먹는 역할, 그다음에 단핵구 같은 경우는 나와서 대식세포가 되는 역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부의 침입자들과 열심히 싸우게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자, 호중구는 플러스, 잡아먹는 것 플러스,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분비하는데요. 락토페린은 철 이온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철과 결합하게 되면 철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 분자가 철을 감싸게 되면요. 철 이온을 감싸게 되면 철을, 세균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균들이 증식할 때철 이온이 필요한다는데, 철 이온들 세균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세균들의 증식을 방해하는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호중구는 또 아까 얘기한 카텔리시딘이라고 불리는 어떤 항미생물 펩타이드들도 분비하게 돼서 여기에서 어쨌든 세균들이 증식하는 것또 그런 것들 전부 다 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런 그 염증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사실 염증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염증은 항상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뭐 그런 약들을 우리가 소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염제. 소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계 뭐 진통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게 되겠죠. 자,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하는 게 이들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 반응을 촉진해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세균, 그 통증을 느끼는 세균들을 민감하게 만듭니다. 즉, 그, 이 아스피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부프로펜 같은 그런 비스테로이드 소염제가 있으면요,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가 있으면, 어쨌든 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광범위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통증이라든지, 그다음 염증, 이런 것들을 매개 하니까, 얘들이 점점 적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통증도 덜 느끼게 되고, 염증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다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또 가지는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몸, 우리 혈액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혈액 응고가 있었죠?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물질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손상되거나 이럴 때, 프로스타글란딘이 작용을 해서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데요. 얘들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잘안 돼요. 피가 잘안 멎습니다. 피가 잘안 멎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지혈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로 수술을 받게 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병원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 수술 날짜를 일주일 뒤로 미뤄가지고 아스피린을 끊도록 얘기돼요. 안 그러면 수술하다 피가 안 맞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소염 물질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인데요. 여러분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배웠죠.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은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다라고 배웠지만 또 얘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염증을 억제하느냐? 림프구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면역계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면역세포 림프구를 억제하고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어떤 면역 반응들을 억제해가지고요 조직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피부염에 많이 바르는 약 성분이 바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중 하나인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코르티솔을 피부 염증에 이렇게 분비하게 되면요. 피부가 너무 과도한 염증을 하게 되면 피부에 흉터도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켜줌으로써 피부에 염증도 억제하고 흉터도 덜 생기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항히스타민제는 당연히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죠. 히스타민 분비를.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혈관을 억제하는 거니까 항히스타민제도 결국은 소염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그림이 있는데요. 그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죠? 대식세포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식세포는요, 선천 면역과 잡아먹는 어떤, 막 외부 물질이면 다 잡아먹는 어떤 선천 면역을 담당하지만, 대식세포는 나중에, 자기가 잡아먹는 것들을, 잡아먹는 것들을 자기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피부 표면으로 올려가지고, 적응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선천 면역과 그다음 획득 면역을 딱 모호자드듯이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없습니다. 선천 면역의 일부 요소들이 획득 면역을 촉진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항체들이 또 혈관을 타고 오다가 이제 예를 들어 항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선천 면역의 일부를 거기에 이제 거둘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을 딱 무호자들이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섞여 있고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대식세포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체계는 염증 반응과 더불어 2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데요. 침입자들을 용해시키고 일반적 염증 전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해시킨다. 주로 이제 세균의 세포벽, 세포막에 딱 끼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런 구멍을 만들게 돼요. 구멍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세균이 용빼는 재주가 있지 않은 이상은 세균이 자기에 있는 세포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고 세균이 쪼그라들겠죠. 되겠죠. 일단 세균 세포막이 구멍이 나게 되면요. 그 세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체계는 간에서 합성돼서 혈액을 타고 불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다가 예를 들어 그중에 일부 구성 요소가 활성화되게 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딱 형성해서 막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 보책의 두 번째 역할인 일반적 염증 전략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조화성 물질, 옵소닌. 옵소닌 제가 아까 설명했었죠. 보채계가 박혀있는 세균들은요, 대식세포가 더잘 먹습니다. 자, 혈관 확장 및 투과성 증대,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방출, 키닌계 물질 활성화. 이런 것들을 매개를 해가지고요. 이런 반응들이 좀더 염증 반응에 일어나는 일들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채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그 2차 방어선 메커니즘으로 바이러스에 특별히 감염된 세포로부터 우리가 인터페론이라는 것들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인터페론 자체는 바이러스, 항바이러스 효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 대신 잠재적 숙주세포로 하여금 바이러스 억제하는 효소를 합성하도록 자극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이러스에 침입당한 세포들은요, 자기가 이제 침입당해서 바이러스에 잠식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주변에 알리는 겁니다. 그 알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터페론이라는 그런 물질이 되겠어요. 인터페론이 그 감염된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로부터 주변으로 이렇게 직분비돼서 막 분비가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 이 세포를 이제 바이러스가 깨고 부수고 나와 주변 세포를 감염시킬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세포들이 바이러스가 이게 터져 나와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때그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투해서 내가 감염돼 있으니 너들은 준비해 하는 역할하는 게 바로 인터페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요소 또는 바이러스 핵산이 들어왔을 때그 바이러스 핵산들을 잘 자르는 어떤 효소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또 인터페론은 이런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암이 커지게 되려면 세포 분열이 막 무한정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세포 분열을 억제함으로써 암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도 역시 인터페론이 되겠습니다. 인터페론 이외에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대식세포의 활성을 증진시켜서 대식세포가 열심히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암을 없애는 데 도와주거나 그렇게 촉진합니다. 그 다음에 항체 생산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자연 살생세포나 이 세포 독성 T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면역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복잡한 획득 면역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신체 면역가의 최종 방어선이 되겠죠. 3방어선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책에서는 쓰고 있는데요. 신체가 과거에 노출되었던 외래 물질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그것들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합니다. 즉,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 몸에 침입했던 물질들을 기억하고 다음에 또그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획득 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획득 면역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는데요. 항체 매개 면역,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비세포가 이 항체 면역 매개 면역에 그걸 주로 담당하는 세포가 되겠죠. 비세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포가 되겠고요. 자, 세포 매개 면역은 세포를 없애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라든지 암 세포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세포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이건 이제 더 이상 내 세포가 아닌 것이죠. 암 세포도 역시 더 이상 우리 세포가 아닌 겁니다. 왜냐면 이들은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세포들을 알아보고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세포 매개 면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두 가지 축이, 즉, 이두 가지 축이 획득 면역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먼저 비림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비림프구는, 비림프구는 항원과 결합해서 이 항체를, 그 항원에 해당되는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 세포로 분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분화한 형질 세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항체 분자를 단시간에 생성할 수 있게끔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비활성화한 비세포요. 활성화된 형질 세포를 보고 있습니다. 형질 세포에 눈에 띄게 증가하는 그런 그 세포 내 소기관으로서는 뭐가 있냐면 소포체가 있어요. 여러분, 소포체는
외부로 분배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항체를 분비할 수 있게끔 소포체를 확충해 가지고 세포 공장들을 늘려놓는 세포가 바로 형질 세포가 되겠어요. 이 형질 세포는요, 대신 수명이 짧습니다. 자기의 온몸을 부살라 가지고 항체를 많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항체는 이뮤노글로불린 또는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항체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가변 부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색 계로 되어 있는 불변 부위가 있습니다. 불변 부위는 빨간색 가변 부위는요, 세포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비세포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몸속에. 그리고 각각의 비세포는 자기만의 항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항체의 일부를 표면에 수용체 형식으로 박아놓습니다. 이렇게요. 이 수용체 형식으로 박아놓은 이 항체 타입이 IgM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용체에 항원이 결합하게 되면 얘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일부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형질세포가 돼서 무지막지하게 항체를 분비하는데 그때 분비된 항체의 대다수가 이제 예를 들어 IgG가 되겠습니다. IgG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분비하는 항체고요. 옵소닌으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그 항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IgE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매개하는 그런 항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IgA 같은 경우에는 소화, 호흡, 비뇨생식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IgD 같은 경우에는 비세포의 표면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세포, 그런 항체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IgM, G, E, A, D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불변 부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불변 부위에 따라서 이들 그룹을 구분하고요. 또, 이 가변 부위, 빨간색 이 부위를 따라서, 이 빨간색 부위가 사실은 항원이랑 결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빨간색 부위는 정말 정말 세포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는 보통 여기 보이는 다섯 가지를 다 분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종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A라고 하는 항원에, A라고 하는, X라고 하는 항원에, 이제, 리셉터, IgM이 이제 세포 표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얘가 활성화되면, 이 X의 항체, IgG를 막 분비하게 되겠고요.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런 항체의 종류들을 한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자, 항체는 여러 기능을 하겠죠. 분비된 항체는 항원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일단 항원을 없애는데 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세균의 독소들을 분비하게 되겠죠. 독소들은 다른 세포에 닿게 되면 독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성을 나타낸 독소들을 감싸가지고 중화시키는 역할. 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항체들이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항원들을 맞게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덩어리지게 만들게 되겠죠. 덩어리지게 만들면요, 덩어리가 크게 되면요, 뭐죠,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같은 애들이 얘를 잡아먹기가 편해요. 응집이라든지 침전을 통해 가지고 외부 항원들을 큰 덩치로 이렇게 뭉치는 역할, 이것도 이제 항체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다른 대식세포나 뭐 다른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도록 선천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는데 예를 들어 보체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항체가 붙게 되면요 보체계가 결합하게 돼서 예를 들어 이 세균도 세포를 없애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는 옵소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식세포가 잘 잡아먹을 수 있도록 꼬리표로서 기능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생세포, T셀 리셉, 내추럴 킬러셀이 있죠? 자연 살생세포가 와가지고 얘가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가지고 얘가 항체 자체는 후천 면역이긴 하지만 선천 면역의 반응을 증폭시킨다. 즉,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은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제가 얘기할 중요한 또 개념이 하나가 나옵니다. 클론 선택설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항원에 대해서도 그 항원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B세포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고요. 일단 잠들어 있어요. 그 항원에 노출되기 전까지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그 다양성은 태아시기 동안 다 만들어집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수많은 항원에 대한 항체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미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항원에 대해서도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그런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되겠죠. 그럼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 자, 여기에 수많은 항원 특이적인 B세포가 있는데, 내가 노출된 항원에 결합하는 그 수용체를 가진, 즉, 항체를 가진 항원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얘가 선택되게 되면 얘는 증식을 하게 되겠고요. 세포분열을 막 하고, 세포분열에서 일부는 기억세포로 남게 되고, 일부는 형질세포로 바뀌어가지고, 형질세포는 시간당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체를 만들어서 지금 침입해온 항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기억세포는, 자, 여기에 잠들어 있을 때 숫자는 많지 않은데, 얘가 증식을 통해서 기억세포를 만들게 되면요. 이거의 수십 배, 수천 배 되는 더 이상 잠들지 않은 세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이런 형질세포를 만들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다음번 노출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원래 여러분 적응 면역 자체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잠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런 어떤 준비를 할수 있게끔 되는 상황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클론 선택설은요, 우리가 여러 번 노출이 되게 되면, 그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클론 선택에 의해서, 그 항원에 대해서 다음번 노출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준비 태세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면역 반응 때는요, 일단 그 반응 크기도 약하고요. 반응 시간도 많이 걸려요. 피크에 오르기까지 예를 들어 2주 정도 걸린다. 이게 원래 저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의 어떤 시간적 갭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노출돼가지고 자 기억 세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이. 그러면 똑같은 항원에 대해서 노출되게 되면요, 일주일 안에 그보다 굉장히 뭐 몇천 배 되는 몇몇 뭐 1000배 이상이 되는 반응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2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그걸 격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반응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이 면역 기억을 이용해서, 면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백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백신. 백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원의 구조와 똑같은, 거의 유사한 것들을 우리 몸에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 특히 B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클론 선택에 의해서 해당 백신을 공격하는 그런 B세포들이 준비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로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백신에 해당되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주 재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백신은 그래서 일종의 우리 몸의 면역 그 학습을 도와주는 어떤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비림프구는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오개념 중에 하나가, 비림프구가 일단은 잠들어 있는 비림프가 있는데, 얘들이 이 수용체인 항체에 항원이 결합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증식을 하게 되고, 알아서 B세포가, 뭐, 형질세포가 되고, 기억세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세포는 스스로, 혼자, 단지 이 항원에 자기 수용체가 결합했다고 활성화되지 않아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대식세포나 다른 항원 표출세포, 항원 표출세포라고 했는데, antigen presenting cell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원 제시세포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항원 제시세포들이,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대식세포가 있고요, 수지상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세포도 사실 항원 제시세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이 항원을 제시하고, 그러면 도움 T세포 또는 보조 T세포가 여기에 항원에 해당되는 다른 B세포라든지 다른 T세포들을 활성화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도움이 있지 않은 이상은 B세포도 스스로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얘들도
이 항원 GCSF가 자기 표면에 제시한 항원을 인식해서 B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는데, 이 과정에 도움 T세포 또 보조 T세포가 촉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알고 앞에서 봤던 어떤 항체 생산의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세균의 침입에 대한 선천 면역 반응과 적응 면역 반응을 요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염증 반응 또는 비특이적 보체계 활성, 그 다음에 적응 면역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균들을 물리쳐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T림프구는 세포 매개 면역을 담당한다고 했는데요. 뭐 굳이 세포 매개 면역만 해당되진 않고 B림프구도 얘들이 촉진하기 때문에 체액성 면역도 역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딱 경계가 뭐 명확한 건 아니라는 거. 자, T림프구도 B림프와 마찬가지로 항원 특이적입니다. 얘들이 갖고 있는 항원, 얘들이 갖고 있는 항체 비슷한 것들이 있죠. 그 항원에 결합한 항체 비슷한 거. 그래서 유사한 표면 수용체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자, B세포와 다른 점은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표면에 외래 항원, 즉,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외부 것을 인식하는 항원도 있지만 자기 항원도 인식하는 부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항원과 자기 항원을 함께 인식을 해요. 잠시 후 그림을 통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림프구는 보조 T세포, 헬퍼 T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헬퍼는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얘들이 면역계, 특히 획득 면역계에서 사령관 역할하는 굉장히 높은 애들이 되겠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얘들은 CD4 세포라고도 얘기를 해요. CD4라고 하는 세포막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CD4라고 하고요. 보조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른 뭐 B림프구라든지 B세포라든지 다른 T세포, 세포도성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세포들을 활성화해요. 본인은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독성 T세포는 말 그대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온 침입자를 이제 죽이는데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죽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그 세포 안에 있는 침입자와 더불어 그 세포를 그 침입자를 품고 있는 그 표적 세포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독성 T세포라고 얘기하고 얘들은 보조 T세포와 다르게 CD8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CD8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일단 골수는 골수 같은 경우에는 골수에 조혈 전구세포가 있어요. 조혈. 그 조혈세포라고 하는 적혈구라든지 그다음에 혈액에는 단핵 구라든지 그 다음에 과립구, 아까 호중구, 호산구, 호중구, 호산구, 그 다음에 호염구가 있었죠. 그런 애들이라든지 혈소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애들 줄기세포가 되겠고요. 또 골수에는 림프구가 있습니다. 림프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림프구의 일부는 흉선에서, 림프구의 일부는 그대로 골수에서 각각 성숙해서 B세포와 T세포를 만들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B세포와 T세포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세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림프절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절이라든지 그런 어떤 말초에는 림프 조직에 딱 박혀 있다가 거기에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론 선택에 의해서 B세포도 T세포도 해당 그 항원에 노출되게 되면 각각 뭐 항체 매개 면역, 그다음에 세포 매개 면역을 하게 됩니다. 자, 획득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와 T세포의 그런 어떤 기원부터 얘들의 수명까지 이거 못들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세포 독성 T세포는, 세포를 직접 죽이거나 간접적으로 자살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연 살생 세포랑 굉장히 유사한 면모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죽이게 되는 것들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가게 되면요. 퍼포린이라고 불리는 아까 보채계 보셨죠, 여러분? 보채계랑 유사한 퍼포린 단백질을 죽어야 될 세포의 표면에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포 독성 T세포는 그다음에 자연살생 세포는 둘다 자신의 세포를 대상으로 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세포 이런 애들을요. 자신의 세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 또는 두 번째로 자살을 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세포 자살 과정 아시죠? 세포독성 T세포 같은 경우에는 소화효소와 유사한 그랜자임을 방출해서 세포 자살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스페이즈라고 불리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에 공부했었겠지만 캐스페이즈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캐스페이즈 패스웨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살 과정을 촉진하는 이 세포 신호 전달 과정인데요. 이 캐스페이즈 자체가 단백질 분해 효소죠. 그런 거랑 유사하게 그랜자임도 이 세포 내에 있는 단백질들 막 잘라가지고 그 세포가 세포 자살로 갈수 있게끔 돕게 됩니다. 자, 여기에 퍼포린 분자들이 자 죽어야 될 세포들을 NK세포라든지 자연살생 세포라든지 아니면은 세포독성 T세포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 그랜자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 보채계처럼 퍼포린 구멍이 뚫리게 되죠.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이 세포는 용혈돼서 터져서 죽게 됩니다. 자, 이 표는 바이러스가 아까는 세균 봤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외부에 있을 때 있죠. 아직 세포에 침투하기 전일 때 그때 어떤 애들이 담당하는지 그다음에 세포에 침투한 뒤에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면역계는 제가 아까 T세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T세포 같은 경우는 B세포와 달리 항원 자체를 혼자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T세포에는 B세포 항체와 비슷한 T세포 수용체가 세포 표면에 박혀 있는데 여기 빨간 게 지금 항원이에요. 빨간 것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빨간 것 뒤에 파란 거가 있죠. 이게 자기 항원입니다. 이게 MHC라고 불리는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라고 불리는 자기 항원을 같이 인식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플러스 파랑색이 되어 있는 요거 자체를 인식하지 빨간색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T세포 수용체는 달라요. 왜냐면 T세포는요, 왜이 파랑색이 뭐냐면 자기 항원인데 자기 항원은 다른 세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은 T세포들은 세포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밖에 떠다 있는 항원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가 가지 항원을 갖고 있는지 그 여부를 상대하기 때문에 세포가 자기 항원 위에다가 얹혀 놓은 외래 항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밖에 떠다니는 항원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MHC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형과 2형. 그냥 우리가 MHC1, MHC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1형은 모든 세포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1형은 저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모든 세포들은 바이러스나 이런 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자, 감염됐어요. 그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지만 세포가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일부 잘라가지고 자기 표면 위에 올립니다. 어디? MHC1에 둘러싸가지고 그 위에다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표시는 뭐냐면 나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라고 하는 표시예요. MHC1에 이렇게 감싸져서 올라오는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세포가 어때요? T세포들 중에 세포 독성 T세포가 얘를 인식해서 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구나라고 해서 얘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MHC1에 쌓여서 올린 것은 자기가 감염됐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반면 MHC2는 모든 세포가 갖고 있지 않고요. 항원 제시세포 또는 항원 표시세포라고 불리는 APC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갖고 있습니다. 즉 B세포라든지 대시세포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냐?
이 항원 제시세포 같은 애들은요, 잡아먹어요. 일단 항원을 잡아먹고, 얘는 감염된 게 아니죠. 이런 애들이 침투했네라고 위에다가 알리게 되는 겁니다. 단, MHC2에 올려서 알리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말라는 신호죠. 이거는 나는 일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 면역세포들아,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인식하는 것은 보조 T세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보조 T세포가 이걸 인식해가지고, 침투를 인식하게 되고, 이거와 관련된 B세포와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1형, 데이시세포도 1형 MHC를 갖고 있어요. 2형도 갖고 있고요. 1형 MHC의 데이시세포가 자기의 항원을 인식해서 올리게 되면요, 자기를 죽여달라는 신호고요. 2형 MHC에 올리게 되면은 자기가 이런 애들을 발견했으니 이와 관련된 획득 면역 또는 적응 면역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형과 2형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MHC1과 왼쪽과 MHC2 오른쪽이 있는데요. 자, MHC1은 모든 세포 그리고 자기가 감염된 그 바이러스의 조각들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독성 T세포, CD8 세포인데 CD8 그 공동 수용체가 같이 지금 MHC1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CD8 플러스 세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세포 수용체와 그다음에 항원과 MHC1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CD8도 같이 가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네 개가 복합체 형성해서 인식해서 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얘를 죽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CD4 T셀 같은 경우에는 TD4 코어 리셉터를 갖고 있어서 T세포 수용체, 항원, MHC2 이렇게 네 개가 복합체를 형성해서 이때는 얘를 죽이지 않고 얘가 다른 세포 독성 T세포나 B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암, 우리 몸의 반란자들이 되겠죠. 반역자들. 암도 계속 우리 몸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암세포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세포 독성 T세포, 자연살생 세포, 대식세포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 암세포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암세포 잡아먹거나 암세포 터뜨리거나 그래야 되겠죠. 세포 독성 T세포랑 자연살생 세포는 잡아먹는 세포들이 아니기 때문에 암세포를 세포 자살로 이끌든지 암세포를 용혈시키든지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데이시세포는 잡아먹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페론을 분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페론 분비되면 세포 분열이 억제되기 때문에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어떻게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역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방어계 진화, 선천 면역계와 적응 면역계, 그다음에 척수동물의 면역계인 여러 가지 면역 세포와 면역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중에 이제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번 주 출석 확인 과제로서는 여러분들 MHC 타입이 두 종류가 있었죠. 1과 2. 이 MHC 1과 2를 정리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예.